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렌트를 좋아하셨어요? 이렌트이 전투 제한에 대한 걸 싫어하세요? 그럼 추천이 있습니다. 빙하파열이란 융합소충은 요즘 이벤트에 참가하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를 열심히 반납하세요. 메인스탯이 이렌트보다 좋고 쓸만한 파워가 참 많아요. 이 융합소충은 이 게임의 제일 좋은 전사 융합소충이고 이런 무기를 좋아하시면 꼭 파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열심히 파밍한 다음에도 갓드로우 생각한 버전을 아직 못 받았어요. 보여준 클립에 사용된 버전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버전은 소구경, 투사 퓨즈, 압박과 고충격기 예비탄약으로 드랍됐어요. 참 괜찮은 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련의 장에서 원래 탄약이 많이 없어서 마지막 두 퍽이 거의 항상 작동되어 있어요. 압박은 안정성의 버프 시키고 고충격으로 적을 잡기 위해 다섯 투사체 대신 네 투사체만 필요해서 적을 잡기가 더 쉬워져요. 하지만 투사 퓨즈 대신 입자 중계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융합 소중은 싸거리보다 안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투사체가 날아갈수록 서로 떨어져서 안정성으로 그 효과를 대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드랍된 버전은 세르홈 종열, 투사 퓨즈, 살육의 바람, 그리고 고충격 예비탄약이 갖고 있어요. 살육의 바람과 고충격 같이 있는 게 참 좋아요. 근데 다른 퍽이 안정성 버프 시키지 않아서 별로예요. 그럼 제가 어떤 버전을 찾고 있고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까? 총열은 소구경이나 다각형 각선, 안정성을 위하여 배터리는 입자 중계기가 최고입니다. 또 안정성 버프 때문입니다. 속성은 살육의 바람과 고충격 예비탄약입니다. 하지만 슬라이드 사격이나 압박 그리고 무례한 퍽이 드랍되면 기분이 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빙하파이어를 파밍하기에 운이 많이 있기를 바래요. 혹시 어떤 무기에 대해 저의 생각을 궁금하시면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섯달 금음날을 재밌게 보내시고 내년에 다시 여기에서 봅시다.